Hi, I'm Casper. I'm from Korea and then I'm choreographer and director in Korea. Now let's talk about your dancing. I mean, some of the pieces that you've choreographed for EXO, like Love Shot. Yeah, yeah. How did that all come about? Love Shot은 사실 그 안무를 어떻게 짜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보통 아이돌들이 이제 새로운 뉴 앨범을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데모 버전의 음원을 받아요, 저희가. 그래서 그걸 듣고 진짜 한 몇 날 며칠 듣는 것 같아요. 한 4, 5일, 6일 진짜 길게는 뭐 한 달까지 들어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노래를 춤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, 가장 잘 맞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해요. 그러다가 혼자서 그냥 막 샤워하다가도 춤추고 뭐 밥 먹다가도 춤추고 뭐 일할 때, 이동할 때도 계속 음악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임시되는 걸 계속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동선이나 뭐 혹은 안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데 네,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가장 이 음악에 잘 어울리는 안무가 뭘까, 어울리는 동작이 뭘까 라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네,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. Yeah, nice girl. 나를 밀어 올린 noun. Bitch or girl, she the baddest one I wanna town. Put it work, no metal처럼 bitching now. So was there a K-pop boy group or girl group or solo artist that you thought was amazingly talented working with them? 많은 K-pop 아이돌들도 그렇고 되게 아이돌들의 이 아이돌? 사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엑소 멤버 중에 카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K-pop 아티스트들이 항상 이렇게 워너비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댄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춤을 추는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무용이나 이런 재즈 기반의 되게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네, 되게 그 친구가 되게 좋고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담을 해가지고 계속 뭐 엑소 멤버 때부터 지금 솔로 앨범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열정과 식지 않는 열정과 그리고 이 뭔가 뭘 아직까지도 계속 뭔가 갈구해요. 정말 연습생일 때처럼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더 되고 싶고 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정말 실력이 계속 상승을 하는 멤버인 것 같아요. Now, according to your Instagram, we can see that you're friends with lots of K-pop idols as well. Do you guys get a chance to hang out when you're on tour and all that stuff? 보통 그 되게 아이돌 친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특별하진 않아요.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앤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친구들이 다 뭐 프로듀서, 작가, 뭐 이런 뭐 방송국 이제 뭐 아나운서 혹은 뭐 이렇게 다들 친구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이제 뭐 같이 작업을 했던 아이돌들이나 이렇게 생기는데 그 친구들이랑 보통 만나면 되게 뭔가 스페셜한 거 할 것 같지만 그냥 같이 컴퓨터 게임 하고 그냥 뭐 배달음식 시켜 먹고 뭐 예 네, 보통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그냥 만나서 저희끼리 뭐 보드 게임방을 가던 뭐 가끔씩 해외 여행 가고 뭐 스노보딩 하러 가고 이 정도 거의 네 이제 되게 스페셜한 건 없어요.